앞다리는 공기 뿌리고 있는 상태로 스터널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데, 뒷다리는 힘을 지금 주지 못하고 기립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, 이 상태에서 근육 떨림이 굉장히 많죠. 그리고 근육 톤이 허리 쪽이 좀 죽어 있는데 보이고, 동공반사는 앞부분이 95%, 85%로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, 반응 자체가 오른쪽 앞발, 왼쪽 뒷발 상태로 크로스된 상태로 전형적인 뇌경색 상태의 증상으로 보이고요. 원래 기립해서 테스트하는데 기립하지 않고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. 바닥이 그냥 패드에서도 걸려서 너클링이 있는 상태가 되고, 이렇게 제가 발로 손으로 너클링을 일부러 시켰을 때 전혀 반응이 없죠. 앞발 쪽은 구부려 놓으면 너클링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, 오른발도 마찬가지로 발끝 너클링이 있는 상태로, 견갑보다는 발끝 쪽이 좀더 강직이 더 심한 편 보게 되고요. 반대쪽으로. 그렇게 그냥 누워만 있어 볼게요. 발끝 무릎 간격 다 있는 편이고. 이렇게 눕혀놨을 때에도 스스로 기립이 안 되고 그대로 그냥 누워만 있고요. 보호자가 좀 움직여 주셔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되고, 지금 놓자마자 이거 동공은 이런 상태로. 좀 열렸죠? 열렸고. 그냥 아빠한테 가고 싶어? 살짝 기립하는 모양까지 가보자, 가보자. 좀더 멀리서 더 불러보실게. 그냥 가보자. 그냥 걸어봐. 아이고 걸어봐. 아이고 잘했어, 상체 꽤 들어오는 것까지는 되는데 앞다리 너클링은 좀 있고. 태연아, 너 걸을 수 있어? 그럼. 빨리 해봐. 아빠한테 가봐. 아빠한테 가봐. 가봐. 빨리 가봐. 가봐. 이리로. 가자. 일로 와. 일어서. 아이고. 가자. 아이고 잘하네. 아이고 잘하네. 가자, 빨리 가자. 그냥 가보자. 뒷다리 아까보다 뒷는 힘 훨씬 낫고, 상체도 앞다리 펴져 이제. 왼발 필수 있고, 기립을, 앞다리 힘이 확실히 좋아졌고, 조절한 게좀 괜찮네요. 그냥 가보자. 가자. 가보자. 자, 왼발 쪽 하나 더 잡고. 가자, 간다. 옷 있어서. 팔꿈치 강직은 조금 더 풀렸네요. 발 쪽은. 아니, 이쪽 발이. 네. 예, 이쪽은 아직 조금 더 빠셔야 되겠고. 지금 그냥 가보자. 그냥 아빠한테 가보자. 그냥 집에 가자. 골반 쪽 자세를 먼저 딱 잡고, 엉덩이 이제 좀 들어올리는 게 조금 더 괜찮은데요. 꼬리는 아직 좀 말고 있는 편이고, 앞발 쪽은 이제 너클링 상태를 스스로 좀더풀수 있고요. 오른쪽 관직 좀더 풀렸고,
왼발 앞뒤 힘은 더 좋은 상태이고. 가보자, 태현이 가보자. 태현이 가보자. 가보자. 상체는 이만큼까지 들어 올릴 수 있고, 뒷다리 지금 버티는 모양이 좀 더 좋고요. 이렇게, 뒷다리가 아직 조금 걷기에는 조금 힘이 조금 부족한데, 골반 들어 올리는 것까지는 괜찮고, 이렇게 걷는 시도를 하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. 재활하는 데 더 도움이 돼서 괜찮고요. 저번보다 훨씬 앞다리 자세 훨씬 좋고, 엉덩이 한 발씩으로 이제 일어날 수 있네요. 엉덩이 들어 올릴 수 있고. 잠깐만, 박하 이리 와. 죄송해요. 아니, 괜찮아요. 발 한 발씩 차는 힘 매우 좋고, 여전히 오른발이 조금 반이 떨어지네요. 왼발이 좀 더 먼저 좋은 편이고. 예. 네. 침 네. 바로. 이제 한 번 80판 정도 높이까지 길이 뺐고. 앞다리 꺾이는 거 아직 조금 있고, 전체적으로 편측 오른쪽이 좀 좋지 않나요? 콧물에 벌떡 일어나고, 이제 완전히 정상 높이까지 한번 쭉 일어나네요. 아까보다 훨씬 낫고, 한번 저쪽 끝까지 한번 가볼까요? 쭉 한번 가볼게요. 앞다리는 아직 조금 별로 없는데, 오른쪽 앞다리. 가보자. 쭉 한번씩 일어나고, 저번 주까지는 일어나는 거 안 됐었죠. 오늘 되게 좋고. 이렇게 걸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. 네, 반대쪽으로 한번 와볼게요. 네. 방향 전환할 때 한번 모습도 좀 볼게요. 앞반트 가보자. 오른쪽 앞다리는 간헐적으로 아직 너클링이 좀 있는 편이고, 왼쪽 앞다리 기능 힘이 훨씬 좋고요. 가보자. 가보자. 좀 더 가서 한번 침 더 걷자. 제가 예, 됐어요. 거기 하나만 있으니까. 자, 완전 일어나서 한 걸음, 두 걸음까지 걷네요, 이제. 아까 한 걸음이었던 것보다 조금 더 나아지고, 다리 모아있고, 한 걸음에서 한 걸음 반 정도는 이제 갈 수 있네요. 나머지부터는 조금 기어가는 편이고, 골반 각도랑 오른쪽 뒷다리 모양은 아까보다 훨씬 더 낫고, 아까보다 조금 더 낫죠? 네. 네, 괜찮네요. 오른쪽 다리가 좀 안 좋았었는데 반응이 좀 많이 좋아졌네요. 앞발이 뒷걸음보다 좀 더. 아, 그래요? 괜히 가보자. 엉덩이 들어 올려서 버티는 힘은 좋네요. 기립을 꽤 할 수 있고, 앞다리 좀 벌어지고, 뒷다리 확실히 많이 좋아졌고, 좀 더 많이 걸어봐도 되겠어요. 아빠 따라 가보자. 태현이 가보자. 이제 좌우로 벌어지는 건 뒷다리는 거의 없고, 앞다리에 너클링이 좀 있고, 강직이 좀 있어요. 괜찮아요. 이쪽을 한번 다시 불러보실게요. 걷는 연습하는 게 신경 재활이 좋아서 많이 좋고, 턴할 때 주저앉는 자 보는데, 턴할 때 한번 앞다리 쪽이 좀 못 버티는 게 있고, 기립은 이제 완전히 모양으로, 엉덩이 쪽 고관절 쪽 굉장히 많이 좋아져. 앞다리 조금 더 힘이 생겨서 앞다리 이렇게 넓게 뒤었던 게 수직을 좀 듣긴 하는데, 오른쪽 앞다리 너클링 아직은 좀 있어요. 그거 한 번 더 잡아, 다시 한번 안 누워볼게요. 앞다리 좀 더 잡아. 가보자. 오른쪽 앞다리 너클링도 없네요. 너클링 없이. 조금 버티는 힘이 아직은 좀 부족한데, 너클링은 안 되고. 속도도 더 빠르고. 너클링 되려고 하는데 더 방어 한번 했고. 괜찮네요. 예.
훨씬 좋네요. 네. 서 있는 모습도 이제 거의 많이 정상에 가깝게 되시고. 앞다리 기립하는 거 되게 좋고, 쭉 일어나서 기댈 때 힘 되게 좋고, 벌어지는 거 없고, 완전히 편하게 걸 수 있는. 앞으로 힘을 좀 더 쭉 가볼게요. 오늘 되게 편하게 걷네요. 엉덩이 약간 흔들리는 거 정도만 있고. 조금 더 되면 이제 뛰는 것도 되겠는데요. 오늘 기립해서 서 있는데. 네. 아, 네. 네, 오늘 되게 좋네요. 앞다리 너클링 다 없고. 완전히 좋네요. 이제 앉아서 침 맞아볼게요. 이렇게요. 쑥 일어날 수 있고. 뒷다리 한 발씩 좌우로 움직이는 거 괜찮고, 앞으로 갈 수 있고, 고개 움직일 때 엉덩이 흔들리는 건 없고, 턴할 때 안정적이네요. 턴할 수 있고, 아까보다 조금 더 속도는 좀 나는 편인데, 이제 좀 더 편하게 걸 수 있네요. 고관절 쪽이 좀 더 부드러워졌고. 집에서 뛰려고 하면 이제는 뛰게 시도는 좀 해볼게요. 앞다리 조금 불편한 거 그거 한 번 더 맞아볼게요. 고개 숙일 수 있게도 안 되는데. 저쪽이 좋은가 보네요. 네네. 네. 그냥 가자. 걸어갈 수 있겠네. 가자 이제. 가자 가자. 빨리 나와. 아, 좋았어. 됐어요? 네.